네, 베르 가문의 집사 시모니 테스 역을 맡은 홍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드 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토 역의 서남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자리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데요. 자,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은요. 발걸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 스텝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예술평론가 강인호입니다. 우선 그 유다 역을, 유다 배너 역을 질문 드리고 빌라데오를 맡은 이종수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연 3일 전에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 콘텐츠로서는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스케일과 그다음에 정성이 가득 들어간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무대 장치라든지 그것만이 아니고 곡의 서정성이라든지 이런 스펙타클을 연결해 나가는 그 브릿지들이 굉장히 튼튼해서 도대체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수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역수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기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선 유다 배너 두 분에게 드리는 얘기는 3시간 넘는 배너라는 영화를 2시간 조금 넘게 압축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극 중에서 이 극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금 미진했던 장면이 있다면 본인들이 어떤 장면에서 조금 이것을 더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두 분이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도 조금 이 공연을 직접 보시는 분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빌라도에게 질문을 드리면 극 중에서 빌라도가 굉장히 포악하고 잔악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공연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빌라도가 고민 없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예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배려한 측면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것에 대해서도 혹시 불편함이 없으신지 이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기독교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의 기회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이정수 배우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뭐 기독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 종교는 기독교고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얘기 있으시자면 대학교 전공을 이제 관련학과 전공을 해서 신학과를 이제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뭐 많지는 않지만 서로 성경 원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아무래도 당대에 예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민중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서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민중의 어떤 분위기나 여론을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뭐 배려했다라든지.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배려라는 말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는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굉장히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지금도 늘 굉장히 산적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죠. 권력이라는 것에 취했고 그것에 더 높은 더 강한 권력을 위해 탐닉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멀리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좀 더 이렇게 강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에서 만났던 조금 큰 걸림돌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뭐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일상 중 하나였을 거예요. 출근하다가 누가 나랑 반대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 시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쟤 뭐야 좀 치워 이럴 수도 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 이렇게 너무 멀리 왔네요 제가. 아무튼 물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잔악함, 포악함, 잔인함을 말씀하셨지만 그 잔인하다라는 게 이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일상화되었던 것들의 모습 중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이야 사람을 길거리에서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어떤 고대 율법, 고대 근동의 율법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 인권이랑은 많이 달랐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빌라도라는 사람이 포악하고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어떤 지금의 관점에서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게 답변이 되나요? 제가 좀 형식수술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정석 배우님 너무 조리 있게 잘 대답해 주셔서요. 우리 그 대학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수가 예, 수업 시간에 앉았구나 라고 예, 분명히 뿌듯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배너 세 분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예, 누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혁 배우님. 네. 네, 사실 배너라는 정말 방대한 소설을 영화로서도 표현을 했고 사실 뮤지컬로 탄생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와, 그 큰 덩어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 작은 무대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갖고 사실 걱정도 됐으면서 설레기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연습을 통해서 무대 연출과 이런 음악들과 대본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소름이 많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들끼리도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조금 이제 무대 연기를 하다 보면 그 배우들이 느끼는 갈증은 똑같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섬세하게 눈물 한 방울 그 표정을 지을 때 주름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표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지만 객석과 무대라는 그 공간과 거리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걸 다 같이 한 번에 느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무대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커트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거를 표현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무대만이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호흡하는 거를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관객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무대만의 또 장점으로 더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영 배우님께서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나머지 두 배우분들이 아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서로 이제 마이크를 미루고 있습니다. 예. 너 먼저 하고 계시는데 다 들렸어요. 예. 네, 참고로 우리 박은태 배우께서도 24일에 첫 곡 올라가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카이로 해서 네. 저희는 네 명의 대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글쎄요. 옷을 뜯으시네요 갑자기. 유일하게 너무 영광이지만 배너 중에 제가 작품에 임하게 된 처음 임하게 된 거는 저 유일하게 저 혼자인데 우선은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저의 숙제는 이렇게 연출님이 만들어주신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간다면 저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거기 딱 맞게 이제 재현에 맞춤형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었죠.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신 거대한 그 시스템에 제가 잘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뭐 몇 가지 압축을 하자면요. 또 하나는 인물로 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배너라는 거는
무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대에서 보여줄 배너에 제가 공을 들여야 했었던 하고 있는 부분은 무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압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쓰인 장면에서 어떻게 더 극명하게 이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 지배되고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임팩트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골고다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전까지 끈을 놓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공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했고 네 그것에 힘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세 번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 블루스퀘어 극장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그것이 또 우리의 특수한 숙제죠 특히 저에게는 근데 저는 이 극장이 겨우 두 번째인데 너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했어요 너무 커요 이렇게 큰 극장일지 몰랐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잉 인지되는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층에 계신 분들까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근데 뭐 그런 것 또한 어쨌든 무대에 올려지는 무대의 배너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 배너는 말 그대로 블루스퀘어 극장에 맞는 그 시스템이 메커니즘에 맞는 올라가는 예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있어서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서 정말 블루스퀘어에 맞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루스퀘어에 맞게 또 음향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도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음향팀, 음향감독님께 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요청드리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에 맞춰주셔서 제가 그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스태프들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래도 필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스태프분들의 그 모든 체인지들 이런 것이 무대 배너의 특수한 영광스러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지성 배우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배우님 나오실 때 제가 보러 왔었거든요 예. 날라다니시던데요? 예. 커튼콜 때 막 돌고래 소리 내시던데요? 깜짝 놀랐으면 세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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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정세 대원님도 네. 뭐 이만한 각오와 함께 얘기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우선 저는 아직 공연에 들어가지 않아서 주제 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를 조금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객석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지상 배우와 함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을 같이 했었고요. 이번에 배너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됐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보다 더 기독교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로는 원작자가 원래는 반 기독교적인 마음으로 이 작품을 쓰려고 했다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예수의 기적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으로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만큼 이 배너라는 작품은 신앙이라는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배너들이나 아니면 배우들이나 또 연출 선생님이나 다 같이 이게 너무 그런 기독교적인 내용을 강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관객 여러분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너무 그거를 반하게 돼서 기독교에 반하는 내용으로 쓰게 되는 게 아닐까 조금 여러 가지 고민에서 이 극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원작을 잘 따라가보자 라는 의미였고요.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배너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시정일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로마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너에게는 계속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인물이 오기 전까지 군대를 잘 조직해주지 않으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을 계속 강요하고 있죠. 근데 배너들은
어찌 보면 그 예언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고 또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인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갈등을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실 수 있다면 배너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의 포인트들 예언을 이루기도 뭐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뭐하고 민족을 사랑하지만 또 피를 흘리기는 싫고 하지만 결국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될 때 진짜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배너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이게 단순히 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를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재미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김선호가 아주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네 명의 배우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한번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라헬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영감만 해요. Can I ask a question in English? That's okay? Yeah. I'm new in Korea. Yeah, slowly, please. Yeah. Slowly, please. Yeah. Okay. I'm learning 한국어. I was very surprised. I did not know this was a Jewish story. And I'm very excited to find out that this is the story of my people, the Jewish people, the revolt against the Romans in the Second Temple period. I was wondering, I recognize some of the words, Yudit, Sarah, Esther, Yehuda Ben-Hur, the son of Ben-Hur, the son of Hur. Very exciting to know. I am wondering how you feel as actors representing, we are a very small nation, a very small community, especially in Korea, maybe 400 or 500 Jewish people here. I will be very excited to recommend Jewish people to come see the play. As actors, how do you feel? Do you feel a connection or did you do some research to you are representing the Jewish nation. What is your feeling about that? Do you have a feeling about that? Does it have any special meaning to you as actors? And I know Judaism and Christianity also connected, but what is your feeling? Is there a feeling representing the Jewish nation against the Roman Empire?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통역해 주시는 분이 정말 안 계신가요? 네. 일단 빌리. 예. 죄송합니다. 국어 교육을 전공해서 성공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일단 그 대표한 그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일단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혹시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I'm nice meeting you, man. I think I felt some like a common thing, a common thing between Jewish and Korean, because we have a story, a similar story. You know what I mean? So it's really hard to say, but between the Jewish community, I really guarantee there's common thing. That's what I feel. And that's why I do this job. So you must trust me that I can feel how you feel. So Korean has many, many tragedy and many disadvantage and many, many sad history. So that's why we're doing it, okay? And it's a real honor for me to do this job about the Jewish story.
And I'm gonna do my best to deliver it. Thank you. 저는 예,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막 크게는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느끼냐, 유대인 분들의 이야기인데 한국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질문 같은데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가 공연하면서 느끼는데 로마에 느끼는 유대인들의 감정 너무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 작품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깊게 말씀 못 드리지만 특히 요즘에 하지만 너무나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굴하지 않고 의지로 집념과 희망을 갖고 헤쳐나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나 희망을 걸고 굴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답변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한지성 배우님 그 전에 본인이 알아들었다 하고 대답을 바로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을 안 보여드릴 수 있다는 이 용을 정말 네.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네,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캠퍼스 이재현입니다. 저는 박은태, 박민성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두 분 그 2년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배너 무대 서게 되셨는데 넘버도 많이 추가된 것 같고요. 근데 초연에 비해서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초연을 보셨던 관객분들도 다시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팁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우혁 배우는 좀 배우를 바꿔서 이번에 역하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각오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 박은태, 박민성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초연에 비해 굉장히 대사가 줄고 음악이 많이 추가가 되었죠.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성준 음악 감독님이 한테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연 때 왜 이렇게 안 만들었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처럼 이번 공연의 가장 좋은 장점은 그 극과 극이 넘어갈 때 그 대사를 노래화하면서 음악이 저희에게 주는 많은 영감들, 드라마를 풀어가는 어떤 힘들이 많이 추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수로 느낌도 더 강해지는 느낌인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더 탄탄해진 기분이 있고 또 개연성이 더 많아진 기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 또 재차 보시는 분들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노래로 표현될 때 더 다른 감동으로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성 배우님께서도 네, 덧붙여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앞에서 박태우가 잘 말씀해 주셨고 거기서 조금 플러스를 하자면 저희뿐만 아니라 그 지성씨도 있고 또 구혁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레슬라 역할이었지만 새로 배너로 왔기 때문에 전혀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그런 호흡들이나 시너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느낌을 찾으려고 했고요. 관객분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 같고 뭐 사실 레슬라 분량이 막 그렇게 막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아까 지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 연출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에서 토니 박스가 만들어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일원이 돼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정말 임하고자 노력을 했고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 초연에 비해서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들이 가지는 그런 문태형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인간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배우로서도 마찬가지고 캐릭터로서도 마찬가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이 성숙해진 만큼 분명 우리 뮤지컬 배너 역시 굉장히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재관람하시는 분들, N차 관람하시는 분들 모두가 즐겁게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우혁 배우님, 네. 예, SM라이스 배너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메세다를 하면서 배너를 할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사실. 왜냐면, 뭐 제가 체격도 그렇고, 워낙에 운동을 했었던 그 힘과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역할들이 굉장히 힘을 빼고는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힘, 거칠고.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다고. 아까 전 보자마자 키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거칠고 직접적이고 강하고 이게 이제 저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셀라가 나의 옷이다 라고 느끼고 초연 때 이제 공연을 하면서 너무 그냥 훌륭한 작품이고 관객들 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들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걸 얻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 배너라는 작품은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영범 연출님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 연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다. 너한테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자꾸 저의 새로운 면을 봐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배너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저는 초연 때 그 뭐 박은태 배우도 있고 유준상 배우도 있고 카이 배우도 있고 하는 것들을 합을 같이 맞췄었잖아요.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설렘은 있지만 내가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연출님을 믿고 따라가보기로 해서 지금 따라왔고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메셀라의 강렬함과 배너의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겹쳐서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순수리 대사 한마디조차도 메셀라스럽지 않으려고 메셀라의 그 잔상을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연출님과 대화도 되게 많이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덕분에 그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배너로서 에셀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에셀라에게 느끼는 감정선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게 돼서 지금 뭐 물론 완성되지 않고 계속 회가 거듭될수록 더 쌓아가겠지만 네, 그런 행복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또 우리 민우혁 배우님에게 있었군요. 그리고 또 지금도 뭐 제작부 이 현장에서도 살짝 이제 메셀라처럼 안 보이려고 혼자만 약간 수렁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게 아니라 가슴이 자꾸 배까지 오픈이 되고 있어서 감추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뷰어스의 김진서입니다. 새롭게 이번에 같이 만나뵙게 된 한지선 씨, 문종원 씨, 김지일 씨, 리나 씨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랑 또 소감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이 작품에 이렇게 인물에 다가간 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제가 대단한 숙제가 있는데 그 다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너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 숙제는 집에 계시는 저희 제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95세가 되셨어요. 근데 이날 해방됐을 때 21세이셨고 6.25도 다 겪으시고 제 옆방에 계세요. 저희 할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제 작품 보여드린 이후로
10년 동안, 1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작품을 보여드려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배너만큼은 꼭 보여드려야겠다. 저기 좋은 자리에, 기가 막힌 자리에 제가 사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저희 아버지하고서 두 분을 손 꼭 붙잡으시고 그만큼 배너는 보편성을 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다른 나라에서 오신 소중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보편적인 공감대를 띄고 있고 그것이 제가 이 작품을 하는 명분과 영광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제가 감사드릴 것은 우리 저희 양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역할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 너무나 매번 매순간 가족이 뭔지 아들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공연이 끝나면 그 연장으로 집에 계신 저의 가족들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순간까지 항상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뭔지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보편성 때문에 더불어서 제 욕심은 우리 배너 사랑하시는 초연부터 사랑해주시는 많은 관객분들 여러분 N차 관람 해주시는 소중한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 뮤지컬 사랑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더불어서 뮤지컬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여가 생활 안 해보신 분들 꼬깃꼬깃 모아서 5만원, 6만원 모아서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 3층에 앉아서 보고 싶은 그 친구들 모든 다양한 연령층들 어머님들, 할머님들, 제 할머니들부터 모든 할아버지들 이 시대의 모든 아픔과 역사를 담고 있는 많은 우리 한국인 연령층들 분께서 다양하게 다 블루스퀘어 방문하셔가지고 배너 관람하신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이자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박수가 막 절로 나오는 우리 한지상 배우님의 답변이었고요. 더불어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제가 그 부모님과 함께 배너 공연을 관람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현금을 드려도 고맙다 소리 안 하시더니 처음으로 공연 보시고 나서 고맙다라고 톡을 보내주셔서요. 정말 효도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이 다 함께 보면 더 좋은 뮤지컬 배너 제가 추천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문정원 배우님 함께 하시는데 선택 이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저는 한동안 라이센스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배우들끼리 가장 손이 빨리 났는데 배너란 창작 한국 뮤지컬이 어마어마한 스펙타클과 강렬함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공연을 초연 때 아쉽게도 보지 못했었는데 그 첫날 첫 연습 때 그 저희 다 남자잖아요. 그 중참 그리고 그 오프닝 씬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옆에 의자 놓고 앉아있는데 너무 조그매지는 듯한 느낌? 정말 압도당해서 전 그 기억에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직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못했지만 어떤 그 자부심 야 내가 이런 공연에 이런 배우들과 함께 뛰어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메셀라라는 캐릭터는 제가 공연을 하면서 2인자 캐릭터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주인공의 반대 구조의 구도에 서 있는 역할. 근데 이번 메셀라라면서 욕심이 났던 거는 연출님이랑 처음에 연습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작품은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배너와 일다 배너와 메살라 우정 그 우정을 가진 그 두 친구가 그 평범한 친구가 이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특히 메살라는 저 되게 연민이 많이 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 외로웠을 것이고 하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또 나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의 끝에 결국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런 어떤 그 거대한 세상의 그 작은 두 친구의 어떤 그런 숨결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공부 중이고요. 좋은 작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거대한 거품이 바퀴에 저도 작은 바퀴 하나를 맡아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못 보신 관객분들이 무대에 톱니 나오는 줄 알겠어요. 예. 톱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 말은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지우 리나님. 네. 네, 저는 사실 저도 초연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로만 계속 전해들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창작으로 만든 그 느낌인데 이 정도 스케일이라고?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도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두려움 반, 흥미 반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계속 공연을 해오면서 저희가 물론 역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지만 정말 배너의 주인공은 저희 앙상블 배우들이거든요. 저희 앙상블 배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쉬는 순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모든 걸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왔을 때 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을 연습하면서부터 우리 앙상블 배우들 때문에 많이 반성도 했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품을 하고 있으면서 제 역할이 무엇입니다. 저희 공연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첫 오프닝에서 저희 앙상블 배우들이 시작을 해나가는 것만 보셔도 어떤 극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요즘 저한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제가 그분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맡은 분야에서 에스터 역할 조금 더 배너 주인님 모시면서 열심히 공연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소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앙상블 배우 여러분들 무대 뒤에서 무척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역시 막 역시 우리 지우누나 하면서 예, 무척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사옥 형 하나 한마디 안 했는데 예, 역시 지우누나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나씨. 네, 저는 초연을 봤는데요. 초연을 보고 정말 홀딱 반해버렸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매료돼서 아, 이 공연은 정말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끝에는 감동과 오열하면서 극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은 저한테 너무 너무 기억에 남는 너무 멋진 작품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에스더라는 역으로 배너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부르는 그리운 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힘이 있고 강렬한 노래여서 그 넘버를 부르는 순간이 매 순간이 너무 벅차고 힘들지만 너무 그 순간이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재연에서 첫 공을 보면서도 아 이런 작품에 이런 배우들이랑 함께 무대에 내가 선다고 진짜 멋있다. 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 만큼 정말 배너는 멋진 작품이고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창작품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더불어 우리 문윤수 배우님, 서정 배우님, 민선우 배우님, 이병준 배우님, 홍경수 배우님, 서남국 배우님도 본인이 맡은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윤수 배우님부터 예, 티르자의 가장 큰 매력 한 가지씩 좀 꼽아주세요. 나이가 어려서 천진난만하고 맑고 순수한 매력이 있어서 가문의 축복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극중 분위기를 밝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톱콘팀은 그런 네, 매력이 있다. 또 우리 형 얘기해 주시죠. 이게 배경은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세계적인 어떤 공통된 단어인 것 같아요. 엄마라는 단어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이 캐릭터가 누가 봐도 공감이 되고 또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 짓게 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인물을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서 눈물 짓고 감동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더운 날씨에 아까 저는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에어컨 켜지 말고 배너 영상을 계속 보면 소름이 끼쳐서 시원할 거다. 네,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 블루스퀘어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예, 직접 찾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선혜 배우님. 이 미리암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안겨주신 캐릭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참 나라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경제가 살아야 저희 나라가 살잖아요. 그래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 한일 간의 감정도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살아야 저희 작품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작품을 보시고 저희 이 작품에 또 녹아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품이 저희 배너입니다. 이 배너를 보시고 모든 힘든 분들 정말 역경을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준 배우님. 우리 역시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자세가 불량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이 정도면 잘 씁니다. 이게 좀 짧아가지고 이걸 남겼다가 이러면은 살짝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세가 금방인 자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담요를 준비해 주셨어야지 우리 스텔라. 그렇죠. 제가 여배우들 쓰시는 무릎담요를 오늘 썼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네. 지성 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친구는 굉장히 건방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빅토스라는 인물 자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령관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를 보고 기백을 보고 그의 눈빛을 보면서 이 친구를 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거는 지금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옷을 굉장히 잘 입었는데 이 옷이 제 나이에도 굉장히 걸맞게끔 퀸터스 역을 저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배너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무대에서 사랑스러운 눈, 예쁜 눈으로 우리 친구를 바라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어땠어요?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담 듀오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홍경수 배우님, 네. 본인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 하나. 이 배너 가문에서 전 주인의 뜻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배너를 계속 옆에서 채찍질해주고 예언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힘내라. 여기서 다독이면서 제가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배트맨의 그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간에 솔로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극장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많이 보러 오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우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티토 역할의 한국 배우님. 네. 예, 티토에는요 그냥 유대 독립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유대 독립 최우선인 그런 정말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많은 질문 주신 우리 오늘 기자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A&D 기자고요. 저는
민혜영 씨가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배우분들에게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자부심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재현으로 왔고 지금 보니까 겉으로도 그 초연과 많이 달라졌네요. 굉장히 화려해진 면이 좀 없지 않고 그리고 그 좀 아직 궁금한 거는 있는데 그 후반에 왜 이렇게 살짝 좀 튀는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초연에서는 그 스톰이나 뭐 이렇게 그 골고다 그 앞에 살짝 그 그런 부분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뭐 이제 넘버가 아까 얘기 들으면 넘버에서 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뭔가 지난 시즌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든지 조치불렀다든지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들 그리고 아까 그 절차씬 이 작품은 또 그게 또 말하자면 명장면인데 그 초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빨라진 것 같고요. 뭔가 그래도 배우들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되게 빨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쓴 그런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게 사실 그게 뭐 미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래도 들어두고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작품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 작품이 변했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이 작품이 매 장면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들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객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대 위의 배우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초연과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악이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됐고 그런 음악들이 제가 처음에 영화나 그런 소설이나 뮤지컬과 다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무대의 최고의 장점은 관객들과 함께 끝까지 끊기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음악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연기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음악이 끊기고 저희들끼리 감정에 대한 그 포즈나 여러 가지 포즈나 호흡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매번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음악이 추가가 되면서 그렇게 쉽게 몰입이나 뭐 이런 긴장감이나 그런 서사들이 쌓아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가끔 끊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재현은 음악들을 통해서 뭔가 그 감정선들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제가 하면서도 느끼지만 제가 모니터를 할 때도 굉장히 쉬어가는 장면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한 2시간 30분이 쑥 지나가는 느낌? 이제 그게 사실 음악의 힘이고 뮤지컬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아까 전에 14곡이 새로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장면의 그런 넘버들 외에 BGM으로 깔려 들어오는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뭔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음악과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다음 순서를 위해서 기자간담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우분들 포토타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사진 기자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 먼저 무대 준비되면 우리 뮤지컬 배우의 전 배우들의 사진 촬영이 먼저 있겠습니다. 전 배우분들 무대 위로 나와주시죠. 앙상블 배우분들 배너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예. 네. 기자간담회 함께 해주셨던 배우분들 착석해 주시면요 우리 앙상블 배우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선은 왼쪽부터
포토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뮤지컬 배너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배너 화이팅! 좋습니다. 네.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뮤지컬 배너 화이팅! 시선 역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뮤지컬 배너 화이팅!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앙상블 여러분들 좀 더 앞으로 밀착해서 네, 사진 한 컷 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밀착해서 긴장을 조금 풀고 네. 웃는 모습으로 정면부터 이번에 바라봐 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가족의 단체 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되신 분이에요. 예. 이병준 배우님 아버님 같은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예. 시선 왼쪽도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네. 민명 배우님 몸 수그리지 마세요. 예. 당당하게 어깨 펴세요. 예. 시선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시죠. 네. 여러분, 뮤지컬 배너팀입니다. 10월 13일까지 블루스퀘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